안녕하세요. 어쩌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스위스 농부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고프로 맥스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우선 고프로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 버튼을 눌러서 고프로 제어를 클릭. 고프로와 연동을 시켜주고 왼쪽 아래 버튼을 눌러서 고프로에 있는 파일을 먼저 선택할 거예요. 원하시는 파일을 들어가시면 우선 앱에 새 클립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아래 맨 왼쪽 가입 표시를 눌러서 첫 부분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를 부분까지 쭉 넘겨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저장을 할 거예요. 영상 전체를 원하시면 그냥 저장하셔도 돼요. 일단 1분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클릭.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1분짜리 영상을 저장하는데 2분이 걸렸어요. 이제 아래 세 번째 보관함으로 가서 저장된 파일을 열어줍니다. 가운데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아래 가운데 눌러주시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16대 9 비율로 화면 설정을 먼저 할 거예요. 다음과 같이 화면 설정을 했으면 이제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서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찍어도 되고 줌인 줌아웃을 해주면서 찍어도 되고요. 수평을 잡아가면서 구도를 잡아줍니다. 적당히 간격 두고 찍어야 영상이 부드럽게 편집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찍고 하면 저는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늘도 이렇게 포인트 찍어서 넣어주고 오른쪽 화면도 찍어보고 그럼 일단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 설정은 리니어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인지 잠깐 보고 갈까요? 리니어는 영상이 일정한 속도로 부드럽게 편집되는 거고 이즈인은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이에요. 이즈아웃은 처음에는 빠르게 나중에는 천천히 지나가는 영상. 이즈보스는 처음 마지막은 천천히 중간 부분을 빠르게. 근데 리니어하고 거의 비슷하긴 해요. 점프컷은 영상이 넘어갈 때 확 화면이 전환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리니어로 편집한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둔 간격마다 일정한 속도로 영상이 편집됩니다. 너무 짧은 간격으로 포인트를 찍으면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요. 다음은 이즈인을 보실 건데요. 이렇게 포인트 찍어둔 점을 클릭해서 바꿔줍니다. 20초 정도만 편집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즈인 영상에서는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이에요. 포인트 간격이나 줌 인 아웃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고 작고 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즈 아웃인데요. 이것도 20초 정도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인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빠르게 나중에는 느리게 편집되는 영상이 만들어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포인트 간격 안에서 영상이 지나가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즈보스인데 처음과 마지막을 천천히
가운데 부분을 빠르게 편집해주는 기능입니다. 리니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미세하게 다르죠? 마지막으로는 점프 컷인데요. 이건 포인트마다 화면이 확확 바뀌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포인트에서 화면이 바뀌는. 편집 영상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영상을 확인한 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포인트를 다시 눌러서 각각 삭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서 다시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렌더링을 눌러주시면 360도 편집 영상이 저장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미리 편집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분짜리 영상인데 2분 15초 정도 걸렸어요. 그럼 360도 영상 편집은 이걸로 끝이에요. 참 쉽죠? 그리고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편집한 영상을 옮기시려면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땡땡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고프로 맥스 360도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초보자 분들이나 아직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프로 맥스를 가지고 좀 더 고민하고 공부해서 스위스 풍경 및 일상을 멋지게 담아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